여학생 몇 년? 20년. 남학생 평균 근무기간 얼마? 13개월.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야? 평균 얘기 나왔지. 평균하면 내가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 총합. 남학생 다 더하면 몇 킬로그램 나오는 거야? 64 곱하기 20이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 다음 반 전체 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57. 스톱. 반 전체의 평균 몸무게는 어떻게 구할까? 전체 인원분의 전체 총합이겠지. 이해가? 이해가? 전체 인원 알아 몰라? 알지? 다시 말. 전체 총합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전체 총합 중에 뭘 이해 안 가? 써줘. 괜찮아? 전체 총합 중에 내가 지금 뭘 먹인? 여학생 총합 모르지? 리즈도 나오네. 여학생 뭘로 잡을까? 여학생? 여학생을 X로 잡아주지 말고 여학생 머리카락 수? 여학생 평균 몸무게. 여학생 평균 몸무게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여기까지 이해했어? 주어져 있는 전체 평균이 57이지. 전체 평균 57 이상이 돼야 되는 아니냐면 그러면 얘는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해? 한국말로 해석하면 중얼중얼해. 전체 인원이지. 20 플러스 20. 됐어? 남학생 전체는 64 곱하기 20. 그치? 여기 X로 보시면 64 곱하기 얼마? 20 더하기. 됐어? 여학생 평균 몸무게 X지? 몇 명이야? 20명. 20명이지. 20세 하나에 비단식 하나니까 답 나오겠지. 얘 강.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식이랑 20도 봐봐. 전체 평균이 57이라고 했지. 그럼 전체 총합은? 얘는 지금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이런 해석이야. 평균이지. 평균이지. 해석하면 얘는 무슨 평균? 전체 평균이지. 얘도 전체 평균이지.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해? 남수지. 여수지. 더한 게 전체 수지. 얘는 뭐야? 남총합이지. 얘는 뭐야? 여총합이지. 두 개 더 했으니까 뭐야? 전체 총합이지. 이해 강한 거야. 그럼 전체 수로다가 전체 총합을 전체 수로 나눴으니까 전체 평균 나온 거 맞아. 그러니까 평균과 평균을 비교한 거야. 10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한국말로 낱낱이 돼야 돼. 낱낱이. 내가 쓴 숫자가 내가 쓴 기호가 몇 써지는지 수학은 그래야 돼. 로만이 기획한 아니야?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체 평균이 57이라고 했지. 몇 명에 대해? 전체는 40명에 대해. 그러면 전체 총합은 어떻게 돼? 57 곱하기? 아니 57 곱하기 얼마? 40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기획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쓴 순간 얘는 지금 뭐야? 평균과 평균의 비교가 아니라 전체 총 합에 대한 비교지. 맞아 안 맞아? 전체 평균이 57 이상이라는 건 총합도 얘 이상이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4 곱하기 20 더하기 X 곱하기 20. 이건 뭐야? 남총합이지. 얘는 뭐야? 여총합. 둘이 더 했으니까 뭐가 나와? 전체 총합이겠지. 이해 강한 거야. 얘 식을 파란색 문제 풀기 위해서 40을 양변에 곱해준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총합을 생각해서 총합으로 식을 세우든 아니 평균 자체로 식을 세우든 무슨 말 하는지 나머지 풀 수 있겠냐? 무엇이냐? 시험을 이어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개 1500원 아이스크림을 할인점에서는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대. 할인점에 갔다 오는데 드는 왕복교통비라고 줬죠? 1800원이고 아이스크림을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려면 최소 몇 개를 사야 되는가? 이거 분리 문제가 되고 지금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집 근처 편의점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파는 걸 비교하는 거야.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할 거냐? 동네 편의점에서 샀을 땐 편의점에서의 가격과 그 다음 할인점에서의
가격을 비교할 거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할인점에 사는 게 유리하냐고 하니까, 나 물건 사는 사람 가격이 싸다 이거지. 편의점 가격 한번 얘기해. 1,500원. 몇 개 살지 알아? 그게 바로 뭐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XK. 그럼 얘는 안 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할인점에서는 1,500원짜리를 사긴 사는데 XK. 30% 할인됐으니까 곱하기 0.71. 끝나? 아니죠. 왕복? 1,800. 1,800. 집 이해가 하냐, 안 가냐? 집 이해가? 이거 만약에 왕복이 아니라 편도라고 얘기했으면. 편도라고 하는 건 한번 갈 때의 가격이지. 갔다 와야 되니까 뭐 얼마? 3,600원. 그렇게 놓고 생각해야 돼. 그 편도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가 한 거. 나머지 풀 수 있겠니? 누워있는 거. 이미 이해갔어? 할 수 있겠어? 뭐랑 뭐랑 비교하는 느낌으로 잘 봐. 알겠죠? 아니,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선인 오랜만에 듣겠는데 적응 안 될까 봐. 조용조용. 아니야, 아니야. 또 흥분하고 쟤 또 뭐 텐션 올라가면 또 안 돼, 이게 또. 오늘 텐션 못 올리네. 왜? 힘들어. 고생했다. 또 몇 번이야? 607번. 607번? 텐션 못 올린다 하는데, 이거 텐션 올려볼까 한번? 607번 보자. 607번. 아니, 방을 많이 해. 이따가 해봐야죠. 중학생이 얼마야? 2,500원이거든? 초등학생 얼마야? 1,500원. 이런 거 킵해야죠. 중학생 얼마? 2,500원. 중학생 2,500원. 초등학생 얼마? 1,500원. 근데, 10인 단체권의 경우, 중학생 10인의 요금에서 20%를 할인해준대. 어머, 세상에. 중학생 10인에서만 할인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중학생 10인 이상의 요금에서만 할인해주는 거야.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합쳐가지고 9명이 입장을 하는 거야. 이때 중학생이 몇 명 이상이면 10인 단체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 옆에서 프로토마가 좀 달려. 느낌이 초가 있고 중딩이 그래. 됐어? 그럼 초글링들은 어떻게 하면 돼?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나눠가지고 미지수를 좀 잡아야 될 거야. 됐어? 뭐랑 뭐랑 비교하는 느낌이야, 일단은. 뭐 어떤 거 샀을 때? 초등학생, 내가 진짜 실제로 입장하는 이 나의 인원. 나의 인원. 됐어요? 중학생 2명, 초딩 3명. 이라고 했을 때, 그 실제 인원하고. 울리지 마, 울리면 안 돼. 아직 울리지 마. 중학생 몇 명하고 초등학생 몇 명의 실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제 인원이 바로 어떻게 투입돼서 내가 입장료를 사는 거 하고. 여기까지 제가 문제를 읽어보면, 10인의 단체권의 경우, 중학생 10인의 요금에서 20% 할인한다 그랬지? 그러면 쟤가 무슨 뜻이야? 10명짜리 단체권을 살 건데, 맞아? 걔네들 초등, 중등 구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전부 다 중학생이라고 치고 20% 할인해 준다는 얘기야.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아마 잘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아마 안 됐을 거야. 다시 봐봐. 내가 실제로 중학생이 X명이야. 그러면 초딩은 몇 명이야? 초딩은 합쳐서 9명 입장한다고 했으니까 9-X명. 맞지? 됐어요? 그러면 9-X명과 X명이 입장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돼? 초딩이 1,500원이니까 1,500원 곱하기 얼마? 9-X 더하기. 중딩이 2,500원이니까 2,500 곱하기 X가 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에 대한 해석이야? 내 실제 인원이. 실제 인원. 많이 안 많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지금 뻥치는 거야? 초딩처럼 보이면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중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중학생이야? 전부 다? 알겠어요? 그러면 10인 단체권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몇 명 입장했을 때? 10명 걸 사는 거야. 9명이지만 실제로. 10명 걸 사겠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랑 비교할 거야? 12. 됐어? 중학생. 뭐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10인 중학생.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10인 중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은 어떻게 돼? 10명 다, 전부 다 어떻게 해? 실제로는 9명이지만 10명까지 한 거니까 10명 입장한다고 봐야지. 10명 입장하는 거야? 중학생 얼마? 2,500원. 맞아, 안 맞아? 중학생 2,500원. 그리고 몇 명? 10명. 그리고 몇 프로 안 내죠? 20%. 20%. 0.8이죠. 이해 가능한가? 그리고 나 지금 뭐가 유리해야 돼? 10인 단체권 샀을 때 유리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하는지 가야 한 거야. 뭔 말하는지 해가? 식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봐. 얘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초딩 용어. 초딩? 초딩. 초딩.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중딩 용어. 됐어요? 얘는 바로 뭐야? 10명, 10인? 중딩 요금 할인까지 받는. 맞아 안 맞아? 문제 다시 봐봐. 10인 단체권의 경우 중학생 10인의 요금에서 전부 다 중학생이라고 퉁치고 이제 뭐냐 20% 할인해 준다고. 근데 내가 실제 인원은 몇 명? 9명이라고 정해졌어. 우리 전에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몰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9명 중에서 중학생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무슨 말 하는지 강한가? 이해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볼까요, 한번? 곱하니 얼마야? 9,545, 9,2는? 13,500원. 오.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1,500X. 플러스 얼마? 2,500X. 그 다음, 얘는 얼마일까? 2만원! 아, 힘들어. 그치? 뒤로 곱하면 8. 8 곱하기. 2,500, 2만. 맞죠? 8,548, 20. 오케이. 그 얘네들이 빼주니까 얼마면 500X냐? 1000X냐? 크다. 13,500, 2만. 빼니까 얼마? 6,000? 500원. 그럼 X는? 크다. 0 2개? 0 2개. 10분의? 65. 몇 명 이상일 때? 7명. 그렇지. 7명 이상. 10인 단체권 상입니다. 이해 가서 한 거지. 다 맞아? 다 맞아? 7명. 이해 가요? 잘 풀지? 이해 가서? 됐어? 왜 그러나? 왜? 마음에 안 들어? 안 줘? 안 주면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너 혹시 뭐 지민이랑 같이 먹었냐? 걔는 왜 그래? 옮겼니? 심한 거 아닌데 안 왔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몇 번? 다이어트 하다가 아 뭐야 지민인가? 왜 어이없어 다이어트 너는 살고자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너 뭐 먹었어? 큰 병,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큰 병원을 갔어? 아니요. 뭐. 다른 하려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사진을 찍어야 돼서 큰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지금 저는 대학 가서 거기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치킨을 먹었고 김밥과 그... 치킨 역학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의 원인이 있을까? 그다음 그 김밥 먹었을 때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치킨을 먹었 배가 아팠는데 치킨을 먹었어? 배가 아프면 보통 안 먹지 않아? 너는 네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러고도 다 토했어요. 김밥이 문제였네. 고소해. 고소했다고? 고소하라고. 아니 고소해. 너 아파서 고소해 그런 게 아니라 어? 고소하라고. 김밥이네? 김밥 정도? 아니 거기 그 연세대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 뭘 이렇게 큰 데로 갔어? 연세까지 몇 달에 한
번씩 꼭 가요. 어. 아. 거기 가서 1인 시위해, 김밥. 내 미역국 돌려내라, 내 치킨 돌려내라. 토요일에 내 치킨 돌려내라, 내 치킨값. 응. 아니, 배가 아프면 이 새끼야, 그만 먹어야지, 이 새끼야. 그리고 치킨을, 치킨을 미역국 뿌리치기 힘들게 내가 이해는 하는데. 뿌링클. 아. 뿌링클, 뿌링클 치킨이 그 요즘 막 선전 나오는 그런 거야? 옛날 아니야? 거. 옛날 거야? 옛날 거. 맛있는 거야? 네. 뭐 들었어? 양념이야? 프라이드 치킨에 그냥 뭐 이렇게 프레스를 가루 뿌린 거야? 네. 무슨 가루? 치즈. 치즈 가루? 치즈에 뭐가 치즈라기보다 파슬리 같은 거. 어. 맛있어요. 다 나왔어? 아니 근데 미역국이라 섞여서. 아! 치킨은 좋은 게 아니에요. 미역국을 아 치킨은 나 소화를 시켰을 것 같은데요? 미역국만 넣고 해가지고 아 무슨 말이야. 치킨 먹을 땐 배가 안 아파. 어? 치킨 먹을 때도 배가 안 아팠어? 미역국이 문제인 거 아니야? 미역국이 문제란다 혹시? 응? 아이고 치킨은 문제가 아니고 김밥이 김밥이 문제인 거 같네. 김밥이 그런 거 같다. 아이고 고생했네. 병원 밥은 맛있었어? 중만두요. 중만두지. 신중만두. 장염 걸리면. 어, 신중만두지 당연히. 내가 그거 걸려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아무튼 나도 고생했고 또 몇 번. 아픈데 놀리면 안 되겠다. 잘 놀리고 싶네. 몇 번. 질문해 또 빨리 해. 예. 608. 608? 이거 수정이 학교 가는 거? 시속으로? 3km? 걸어도 해? 어. 집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어? 어머, 수정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집에서 학교로 가는 거겠지? 그지? 뭐 오락실에서 가는 건 아닌 거고. 집에서. 요즘 오락실이 있긴 있니? 어디 막 무슨 오락실 이런 거 요즘 없던데. 샤다 PC방이고 막 그렇구만. 수정이가 학교에 갈 때는 시속 3km로 걷는 애. 어차피 나 우체국 이름도 PC방 아니야. PC방 아니야? 다른 수업자가 이제는 무슨 일이야? 집에서 무슨 집에서 아니야? 이름이 PC방 아니야? 아니 가는가? 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은 하니? 혹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가나 가서? 어? 대신 결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분에? 넌 그러진 않아? 저 언제쯤 저 입이 또 뚫리려나. 집으로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몇 킬로? 5km 퍼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갈 때랑 올 때랑 길이 같아 달라. 이 그림은 사실은 좋지 않아. 그래서 어떤 그림이 좋냐? 이 집이 있는데 아 학교잖아. 아 전혀 달라. 요렇게 길 요렇게 길 이렇게 두 가지. 뭘 닥쳐있을 때, 자, 아유. 혼자 봐. 얘는 어떻게 돼? 갈 때는 어떻게 돼? 3km 퍼? 어, 얘는 올 때는 거니까. 5km 퍼? 어, 미치도 몇 개? 2개. 한 개. 한 개, 20개야. 속력이 빠른 게 이게 뛰는 거고 얘가 걷는 거겠지. 걸음 거리가 최대 몇 km냐? 그럼 얘가 바로 미치수가 되는 거지. 얘가 뭐야? X, 키로, 미터. 그 다음 1km 더 먼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x 플러스 1km. 얘 가한가?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 어떻게? 1시간 이내. 이내라 그랬으니까 등호부터 한부터.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시간 1시간 이내야. 네. 부동 방향 어느 쪽?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갈 때 시간 플러스 올 때 시간이지. 자, 갈 때 시간 에브리바디. 그러지만 3분의 x 시간 더하기. 5분의 S 플러스 1시간. 맞아, 안 맞아? 요것만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활용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 식으로 부르려는데 애들 계산하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 여기 혹시라도 옆에 친구가 이거 만약에 활용 문제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 그럼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시간이라고 했잖아. 시간은 뭐야? 속력불의 거리라고. 속력불의 거리니까 어떡해. 어? 3분의 X잖아! 따라해! 3분의 X! 시간! 따라하게 하면 돼. 친구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욕먹는 거 아니에요? 왜 욕먹어? 아니, 훌륭하게 잘 알려주는 거지. 3분의 X 시간.
여기만 입 딱 떼면 돼. 입 빨려! 입 빨리라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친구들한테 하면은 양면 얼마 곱해줘? 15. 아무 잘 수 있겠냐? 됐어요? 또 몇 번? 덤벼 빨라. 없어? 없어? 실력은 다 했냐, 나? 네. 다 했었어? 네. 선생님, 강의를 일단 들어봐. 강의 있을 거야. 우철이랑 유섭이 실력은 했어? 네. 넌 뭐야? 너 왜 숙제도 못했는데 이 새끼 안경 닦고 있어? 실력 충전은 다 했냐? 네. 야, 너 숙제 계속 다. 우철이 다 하긴 했어? 진짜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믿어, 내가 있잖아.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우리 집 이따만 금으로 된 송아지 있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안 믿지? 말만 하면 안 믿는 거야. 나 믿었는데. 됐어. 됐어. 수영 주전 펴봐. 아, 그런 거 어떻게 믿어? 페이지 몇 점? 80. 8. 10? 89점까지 했어요. 질문해봐. 은철이 질문 없어? 응. 윤석이는 지금 뭐한테 다 틀렸어? 틀린 게 안 한 거잖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숙제 어디까지 했어? 수업 충전만 하고 나면 숙제 미루고 이만 해야 될 게 많은 거 먹는 시간 줄이고 자는 시간 줄여. 어? 뭔가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내걸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어? 내걸지도 않고 얻길 바라면 그게 도둑놈 심포지. 그게 뭐냐. 어디야 차려? 89페이지 너 어디야 지금? 모르는데요. 89야? 우리 선생님 똘똘하니까 한 방에 알아들을 거야. 가감법을 만약에 쓴다면 191번 봐봐. 서현, 어떻게 할래? 뭐 소거할래? Y. 딱 봐도 Y 소거하는 게 낫겠지. 이미 맞춰졌으니까. 그렇지? 그럼 두 식끼리 어떻게 한다? 그냥? 네. 빼면 돼. 됐어? 그럼 빼면 이거 사라지겠지? 그럼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얼마? 4X. 오케이. 4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4니까? 4, 16. 그럼 X의 값은 얼마? 아, 3. X가 마사야? 10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거 빨리 풀려고 그러는 거야? X가 마사니까 여기다 넣어봐. 마 10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10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10이지. 그럼 Y 얼마나? 6분의? 10. 10. 3분의? 2. 3분의 5. 2에 3. 됐어? 뭐 소관? 이거 했나? 아니요. 아니지. 뭘 소관? 가감법. X. X 소관래? 그럼 X 소관하면 여기다 똥똥똥 기억, 똥똥똥 기억. 기억에도 얼마 곱해? 3. 3. 이거씩 생각해야 돼? 그럼 기억은 어떻게 해? 그냥 빼주면 되겠지. 이해가? 이건 쉬우니까 딴 거 해봐. 이거 Y 소관해봐. 편의점 불러. Y 소관한 거. 절대값만 맞춰준다는 느낌 하는데 최소공 배수가 있던 거 생각. 기억에도 얼마 곱해? 5를 곱해. 그럼 15 되지. 그 다음 니엔에다가 3을 마이너스 15지. 그럼 둘이 어떻게 해? 더해야서 맞추겠지. 이해가? 이해가? 됐어요?
와, 기억에다 오른 곱 하면 어떻게 돼? 5x 플러스 15y는 아니 35이지. 3 곱하면 9x 마이너스 15y는 63mm. 그럼 둘이 뭐 하자? 더하는 14x는 98 나온다. 그럼 x는 얼마? 7. 7 넣어봐. 이게 사라지지? y 값 얼마? 3, y는 0이니까. 뭔 느낌인지 가냐? 이해가? 됐어? 대입법 한번 봅시다. 이게 x는 4y 플러스 1이고 x는 3y 마이너스 2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지. 예, 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위에 걸 아래에 대입하냐, 아래 걸 위에 대입하냐. 아무거나 해봐. 뭐. 아무거나 안 빨리. 아래 걸 위에다가? 그럼 아래 걸 위에다가 쓰면 여기 x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3y 마이너스 2는 4y 플러스 2. 미지산에 분식하니까 다 나와. 나오겠지. y는 뭐지? 마? 3이지.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나와있어? y가 마 3이지. 마구, y, 마, 11라고. 근데 y를 마 3 여기다 뒀더니 x가 다른 게 나오던데. 잘못 푼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해가 갔어, 안 갔어? 이해가 가? 이것도 봐봐. 대입법이야. 3x도 같고, 3x도 같다네. 그럼 3x가 2y 마이너스 5니까 여기 3x 대신에 이거 넣어버리네. 3x, 즉, x가 사라지겠지. 굳이 x면으로 안 바꿔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y 5는 y 마이너스 7. y는 얼마? x는 어떻게 돼? 마? 9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 마 3이 되겠지. 이런 느낌일 거야. 유서 x 소거할래? y 소거할래? x 소거할래? 그럼 x는 는이지. 위에 거 만져? 밑에 거 만져? 위에 거. 위에 거 만지면 X는 1? 뭐라는 거야, 씨. X는 1? 얘부터 만져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1-Y로. 그래서 봐, 이해 강한다. X는 1-Y잖아, 넘겨서. 그럼 X 대신 1-Y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봐, 이해 강? 그럼 2 가로 열고. 1-Y지. 마이너스 Y지. 얘는 2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얘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는 2. 마이너스 3y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3y 얘 지워지니까 0이지. y값 얼마? 0. 0이야. y가 0이면 x는 얼마야? 1. 1이지. 얘 가. 다시 한번 x 소거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x 소거했니? 네. 아, y 소거했지. x 소거하려면 어떻게 해? X는, 위에 거, X는 1 마이너스 Y자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가냐, 안 가냐. 그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다시 한 번. 유섭이, X 소거할래? Y 소거할래? X 소거할래? 그럼 X 소거하려면 뭘로 식을 바꿔야 돼? X는이지. X는 그거부터. 그치? 그럼 어떻게 돼? 2x는 4 플러스 y지. 그럼 x는 2분의 4 플러스 y지. 얘가 얘지. 그럼 이거 대신에 뭐 넣어?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2 곱하기 2분의 4 플러스 y 플러스 3y는 4지. 나눠지고 4 플러스 y 플러스 3y는 4. 4y는 0이지. 그럼 y는 얼마? 0. 0이지. y가 0이면 x는 얼마? 2겠지. 그래서 이해 가한가? 여기서 이런 걸 하려는 학생들은 2x는 4 플러스 y지. 그럼 여기 2x 대신에 그냥 4 플러스 y 넣어버려. 통째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 이해 가? 얘 y 소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y 소거하는 게 편하게 보여야지, 마. 마이너스 y만 넘어가면 되는데 y 소거하려면 어떻게 돼? 2x 마 4는 y지.
맞아 안 맞아? 그 얘를 여기다 넣으면 2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오네. 식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똥똥똥 기역 똥똥똥 니으니까 니들 여기다 식 쓸 때 기역식을 바꿀 거예요. y는 2x 마이너스 4. 됐어? 그럼 대입할 거예요. 그치? 얘를 뭐라고 하자? 디귿. 그 디귿은 뭐 한다? 니은에 대입한다. 됐어? 혼자 연습할 때는 이 정도는 빼도 돼. 근데 써야 된다는 건 알려준 거야. 알겠죠? 어쨌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 4는 얼마? 4.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4. 8x는 넘어가니까 얼마? 16. x는 얼마? 2. x 대 2니까 4. 여기 x 대 2 넣어봐. 4 빼기 4니까 y는 얼마? 0이죠. 이해 가냐 안 가냐? 얘들아 이해 갔어? 소거할래 y 소거할래? x 소거하는 게 낫겠지? x 넣으니 편하지? 됐어? 그러면 기역식을 변형시킬 거예요? 뭐? x는 2 플러스 3알. 그렇지. 이거 니은에다 대입할 거야. 그치? 어, 그 말 써줘야 돼 원래. 그 다음에 쓰면 3 곱하기 2 플러스 3i 플러스. 너 혼자 집에서 문제 풀 때를 지금 느낌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렇게 해놨어. 얘를 뭐라고? 디귿이라고 놓고. 뭐 안 쓴다고 치더라고. 얘는 어떻게 해? 2 플러스 9y 플러스 y는 마스. 10y죠. 뭐 플러스 9야. 는 넘어가면 마스 10. y는 얼마? 마이. y는 마이니까 여기다 넣어봐. 마스 3 플러스 2니까 x는 얼마? 마이. 마1 나오고.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해야 돼. 알겠냐? 연방에 복잡한 풀이다 이런 거 나오면 몇 조까지 숙제해야 돼? 여기 가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의 값이 x 플러스 2y는 5를 만족하되 상수의 a값을 구하라 그랬어. x 플러스 2y는 5. 이거 해석을 잘해봐. 연방을 만족하는 xy 값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 y 값이 얘를 만족한대 라고 하는 거야. 연방이 언제 써야 돼? 연방 풀이 원리가 뭐야? 이런 것 등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얘네 유형이 그냥 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연방 언제 써? 거기 나오는 x, y값, 미지수의 값이 같을 때 묶어서 푸는 거야.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았어. x하고 y 두 개를 잡았어. 그럼 너희들은 길을 쓰고 등신 몇 개 찾아야 돼? 두 개 찾아야 되는 거야. 뭐 말하는지 얘가? 근데 가만 봐봐. 여기 연방 봐봐. 이거 푼다고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판단 근거가 뭐야? 미지수 몇 개야 지금? 세 개야? 등신 몇 개야? 두 개잖아.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연방에도 답이 안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근데 가만 생각해봐. 문제의 조건에 여기 나오는 xy 값이 얘도 만족한다며. 근데 물어보자. 11번, 12번, 13번. 1, 2, 3에 나오는 xy에 다 갔냐 안 갔냐? 갔지. 근데 미쳤다고 2번하고 3번하고 연립하냐?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 거야. 뭐랑 연립하는 게 나아? 1번하고 2번하고 연립해야지. 이거를 갖다 애들 푸는 방법을 좀 정해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 온전한 것들끼리 묶으라고. 온전한 것들끼리. 불안한 거 묶지 말고 불안전한 거 묶지 말고 온전한 것들끼리. 1번, 2번, 3번 중에 온전한 것이 뭐야? 1번하고 2번이잖아 딱 봐도. 그치? 이건 A 때문에 안 되고. 그치? 이게 강한가? 그럼 전략은 뭐야? 얘네들이 연방해봐. X하고 Y값 나왔나? 그거 여기다 넣는다고 가정해봐. A 문자 하나만 남죠? 등식 하나지? 답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강한가? 그 풀이 전략을 세우려면 연방의 원리라든가 연방을 언제 쓰느냐, 풀이 목적은 나중에 공부할 거고 언제 쓰느냐 이런 것 등에 대한 공부가 돼야 돼. x 플러스 2y는 5하고 온전한 것들끼리 x 플러스 y는 3하고 얘네들이 연방을 때리는 거야. 가감법 쓰면 대입법 쓰면 가감법 쓰는 게 편하겠지. x 그냥 소거되니까. 그래서 뭐 이해 가한가? 그럼 둘을 어떻게 한다? 그냥 빼주면 빼니까 얼마? 얘는 소거될 거고 2y 빼기 5y니까 y는 빼니까 얼마? 2지. 그럼 x는 얼마 나오겠니? y가 2니까 1 나오겠지.
그러면 순서상으로 얘기해. 순서상 뭔지 알지? 순서상 x,y 알죠? 1,2라는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1,2를 여기다 넣는다고 쳐봐. 그럼 a값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올 수밖에 없겠지. 빼도 박도 못하고 3 빼기 2는 a 빼기 2. 그럼 a는 얼마? 여기 1이니까 넘어가면 3이. 한 번 더 이거 외워야 돼. 잠깐. x 플러스 2y는 5. 저 거기 문제에 딸려서 다 있는 거야. 얘 xy 값이 얘도 만족한다. 뭐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여기 넣으면 xy 값 같아. 같아. 각도 미치도 몇 개? 총 3개. 등신 몇 개? 3개. 답 나왔나? 나와. 그럼 풀면 돼. 근데 푸는 방법 어떻게 해라? 온전한 각들끼리 묶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야. 1, 2, 3번 누구랑 누구랑 묶어? 1번이랑 뭔 말인지 이해한? 그 1번하고 2번하고 묶으면 x 플러스 2y는 얼마? 5가 될 거고 요거는 3x 마이너스 y는 15 이렇게 나와버리지. 얘를 풀면 되겠죠. 이건 대입법 한번 써봅시다. x 속할래? y 속할래? y 속해봐. y 속해봐. 그 위에 거 만져? 밑에 거 만져? 밑에 거 만져주는 게 좋겠지. 얘 강한가?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돼? y는 얘만 넘어갔어? 3x 마이너스 15지. 얘를 여기다 쳐 넣는 거지. 여기까지 얘 강한가? 그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5. 얘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얼마? 6x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아니 미안 30은 얼마? 5가 되니까 얘 얼마? 7x. 7x 넘어가면 35. x의 값은 얼마? 5. 너 많이 빨라? 괜찮아? 괜찮아? x는 5 넣으면 15 빼기 15 y는 얼마? 0. 이해 가한가? 그럼 y는 얼마? 0이니까 몇 콤마 몇? 5 콤마 0 지난다 넣으면 20 플러스 0 플러스 0은 a 플러스 5 나오니까 a는 15.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문제 유형 중에 이런 게 있거든? 다음 나오는 x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어. 그 문제 유형 잘 봐. 문제 유형이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설명해 줄게. 봐봐요. x-y는 7이래. 얘를 들자면 됐어요? ax-7y는 14래. 그 다음 x 2x 플러스 by는 4래. 그 다음에 x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쳐보자. 문제가 뭐냐면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 그랬을 때 a하고 b값 구하라는 게 문제.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엮어내야 될 게 뭐니? 끄집어내야 될 게. 그래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 무슨 뜻이야? 여기 나오는 xy랑 여기 나오는 xy랑 다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그럼 얘랑 얘랑 연방대로 다 나왔나? 안 나오지. 내 A가 있는데 내랑 얘랑 연방때리면 뭐가 A, X하고 Y 나와? 아니요. B 있잖아. 안 나오잖아. 근데 미쳤다고 얘네들이 연방때려? 여기 나오면 X, Y 값이 다 같은데? 맞아 안 맞아? 1번식이야? 2번식이야? 3번식이야? 4번식이야? 뭐랑 묶어? 온전한 것들끼리. 뭔 말인지 얘가? 이게 지금 다른 유형이야? 아니지. 같은 유형이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냥 해석을 하네. 문제에 대한 해석하라고. 문제 파악이 안 되면 푸는 방법 알아봤자야. 망치 쓰는 법 아는데 언제 망치 써야 될지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게 뭔 소용이야. 그래놓고서 설명해주면 아 이른다고. 그 아가 뭐야? 문제 파악 못했을 때가 아야. 이제 알겠다의 아가 아니라고. 아 이 새끼 문제 파악을 못했구나. 그럼 걔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문제를 알려줘야 돼. 문제를 가르쳐줘야 돼. 이 문제는 이런 문제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가한 말. 이해 갔어? 그럼 여기서 이거 1번하고 4번 묶으면 xy값 나왔나? 나와. 그 다음부터 상상해. 그거 여기다 넣으면 a값 나왔나? 나와. 여기다 넣으면 a값 나왔나? 나와.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이지 난이도. 됐어?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됐어? 문제는 똑같아. 다음 연립방정식 똑같아. a하고 b값 구하네. 그러니까 이제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근데 물어보자. 어떻게 풀래? 일단 1번하고 4번하고 묶어갖고 연방하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니? X하고 Y 나오지. 그 X하고 Y 여기다 든다고 생각해. X하고 Y가 숫자로 변하겠지.
그거 뭘로 보여?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AB에 대한 1차 방정식. 여기도 넣어봐. AB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겠지. 근데 물어보자. 여기 나오는 AB 같아 안 같아? 얘네들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연방. 그렇지. 연방 그렇게 푸는 거야. 연방은 도구야. 너희들이 수학 문제에서 미지수 값을 구하는 철저하게 도구여야 된다고.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하니까 연방이 목적이긴 한데 도구여야 한다고. 언제 연방을 써야 되고 언제 연방을 안 써야 되고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말랑비가 내가 마저 설명하자. 봐봐. 세 번째 유형이 얘가 기출이야.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것도 고난이도로. 알겠어? 너희들 뒷부분에 나올 거야. 봐봐.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은 게 아니라, 됐어요?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의 해가 니은의 해보다 두 배 크대. 각각 XY 둘 다 각각 두 배 크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서 안 갔어. 기역의 해가 니은의 해보다 두 배 크다 그랬어? 근데 물어볼게. 여기 나오는 XY 같아 안 같아? 안 갔지. 그럼 1번하고 4번 묶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X의 해를 M이라고 하고, 여기에 Y의 해를, L을 N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럼 얘 식은 뭘로 변해? A, M 플러스 B, N은 4지. 여기는 E, M 플러스 N은 마 1이지. 해니까 너도 되잖아. 이해가 안 가? 얘 가죠? 분홍색만 봐.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 얘 해가, 기억의 해가 얘 몇 배라 그랬어? 세, 아니 두 배라니? 두 배라 그랬지.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 X일까 얼마야? E, M. 여기 Y 값은 E, N이지. 여기까지 얘 강한 거. 그럼 해니까 이거 넣어도 돼, 안 돼? 넣어도 되지. 넣으면 어떻게 돼? 넣으면 E, M 마이너스 E, N은 7이지. 여기 A 곱하기 E, M. 여기는 14 N이지. 맞냐 안 맞냐? 는 B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노란색. 이해가? 그 분홍색 봐봐. 분홍색과 분홍색 봐봐. 저기 나오는 M하고 N 같아 안 같아? 얘 갖고 만든 거니까 서로 같잖아. 이제 같지. 이제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4번하고 묶어서 연방 때리고 각각 넣은 다음에 또 한 번 연방 때리고. 이해가 안 가? 얘가 최종 난이도인가? 얘까지 되면 연방 풀이에 웬만하면 다 돼요. 이 정도 해석까지 할 수 있으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다. 연방 언제 쓰는지를 공부해. 뭔 말인지 알겠어? 연방에서 제일, 연방의 중요한 모양은, 중요한 것은 연방 풀이 방법만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근데 연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없고, 연방을 공부하는 건 연방 풀이 방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방 풀이 방법, 언제 연방 쓰는지. 이해가? 그리고 해석의 문제, 완전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연방 풀이의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연방을 쓰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하고 있는지. 그 연방 풀이의 목적은 뒷부분 1차 함수에서 나와. 1차 함수에서. 방정식인데 함수에서 나와.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 갔어? 됐어? 연방 언제 쓰는지 알겠지? 복잡한 풀이들 있는 것들인데요. 또 여기 또 뭐가 있느니? 다음 연립방정식 만족하는 AB값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지금 뭐 한다라는 얘기야? 얘랑 얘랑 뭐 한다는 거야? XY가 특별한 말 없으네? XY가 서로 어떻다? 같다니 이게. 그럼 1번, 2번, 3번, 4번 뭐랑 뭐랑 묶어? 그렇지. 다 똑같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야지. 아니 3번하고 묶어야지. 이해 가한 거야. 얘네들이 묶으면 A하고 B값 나와 안 나? 아니 X하고 Y값 나와 안 나? 그 XY값 여기다 쳐놓으면 A값 나오겠지. 여기다 넣으면 B값 나오겠지. 얘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게 뭐야? 넣었을 때 바로 A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B, 얘도 A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거는 뭐 하면 되냐? 연방 한 번 더 때리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 이거 A, 이거 B라고 잡고 이거 A라고 잡고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가 B야? 3이 아니야? 여기는 뭐야? A라고 잡고 한번 볼게. 얘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어려운 걸 하면 쉬운 걸 했을 때 더 쉽게 느껴지겠죠? 일단 얘랑 얘랑 연방 때려야 되겠지.
그러면 x-y 좀 지면 없으니까 지우면서 할게요. x-2y는 얼마? 3이지. 이거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x 속어 되겠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y니까 얼마? y 계산 돼야 돼. 얘는 어떻게? 4에서 3 빼니까 1이죠. x의 값은 얼마 나올까? 1 넣어봐. y이지. 넘어가면 5가 나오겠지. 얘 가산 가산. 해가 얼마야? 5,1이죠. 자, 여기다 5,1 넣을 거야. 여기다 얼마? 5,1 넣을 거야. 5,1, 5,1 넣어봐. 5,1. 5a, 마, b는 2지. 5,1. 5a 플러스 b는 얼마? 8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이제? 더하면 되겠죠. 10, a는 10이죠. a 값 얼마? 10a요? a 값 얼마? 1 나오겠네. a 값 2에 가서 한 가서. a 값 1이죠. a 값 1이야. 1이야. 5a지? 네. 오, 5지? 넘어가면 B값은 얼마? 3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A값은 얼마? 1, B값은 얼마? 3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맞아 이거? 5,1, 5,1. 5,1, 3, 1, 1, 1, 3. 응? 왜 이상하다? 5,1 나왔었죠 아까. 5,1, 5,1, 5A. 5A, 5,1. 아이고, 5,1. 15에서 B가 3이니까 야, B가 3일 때 이거 성이 많아지 지금. 15 빼기 3은 12잖아. 잠깐만 미안. 내가 아까 어떻게 잡았지? 얘를 뭘로 잡았죠? 이 B로 잡았니? 네. 여기 뭘로 잡았니? 여기 A로 잡았지. 5,1을 넣으면 5A 마이너스 B는 2. 5,1을 넣으면 5A 플러스 B는 3. 둘이 더하면 10A가 10. A는 얼마? 1. A가 1이야. 5지. A가 1이야. 5야. B는 3. 1, 3. 1, 3. 맞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맞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아. 알겠죠? 뭐랑 뭐랑 묶어? x-y는 3, ex 플러스 y는 9.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인데 간단하게 바꾸면 돼. 앞에 부등식이라든가 1학년 때 1차 방정식 공부했으면 이런 건 껌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점, 니부터 하라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뭐만 하는지 이해 가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3x 우리 2학년이지. 3x야 마이너스 3y지. 플러스 y는 2지. x지. 플러스 2x니까 얼마? 3x 마이너스 4y는 얼마? 7이죠. 이거 풀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중괄호 기호가 없으면 무슨 뜻이야? 여기 나오는 x, y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중괄호 안 쓰면 돼야 안 돼. 큰일 나. 뭔지 알겠죠? 바로 나오는 건 너희들이 풀면 되고, 이제. 문제 위험 따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이씨. 뭐야, 이게. 뭐 이런 거 풀어봅시다. 이거 봐봐. 235번. 분모 있으니까 문제에 그냥 얼마 곱해. 3 곱할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 3이라고. 6 곱해야지. 위에 거 6 곱해야지. 밑에 건 얼마 곱해? 20이지.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2, 3, 5, 4니까 2, 3, 5, 4에 추성돼서 그리고 구하면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야? 위에 거 곱해봐. 6. 3x 플러스 2y는 얼마? 6이죠. 요거는 20이죠. 4x 마이너스 5y는 20 곱했지? 100이지. 얘 가야 안 가야? 얘가 이거 가감법 써서 y를 소거한다고 쳐봐. 까먹을 때쯤 보면 다시 얘기했지. y를 소거하고 싶대. 똥똥똥 기억, 똥똥똥 뒤에 y를 소거하는 식 불러봐. 기억에다가 5를 곱하고 니은에다가 2를 곱하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야지 되지. 그럼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됐어? 더하는 건 뭐고 빼하는 건? 부호가 다르니까 소고야. 식과 식끼리 더하거나 빼서 더할까 뺄까 더하거나 빼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문자를 소고하는 게 목적인 거야. 얘한테 5를 곱하면 얘 15y 되지. 15x고 30이죠. 얘한테 2를 곱하면 8x지. 마이너스 10y지. 200이지. y 봐봐. y 소고하려고 만든 식이니까 10y고 마이너스 10y지. 둘이 뭐 해야 y가 소고돼. 왜? 그렇지. 목적이 뭐라고? y? 아니 문자? 소고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선생님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 2를 곱한 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뭐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때 빼야지. 됐어? 기타 부수적인 걸로다가 낱낱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만 충실히 합시다. 가감법과 대입법 목적이 뭐라고? 문자? 소거야. 이해 갔어? 소수 나와 있는데 연배는 얼마 곱해주고 싶어? 얘는 그렇지. 그럼 10 곱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7y는 1. 얘는 5x 플러스 8y는 마 7. 됐어? 가감법 쓴다고 가정했을 때 x 소거한다고 쳐봐. 그러면 서현이 기억에다가 무슨 너 얼마 곱해? 5. 아이고 기억에다 5 곱하면 되고 얘네는 얼마 곱해? 그냥 2 곱해. 마이 곱해서 더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뭐 나중에 숫자 좀 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절대값만 맞춰준다는 느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얼마 곱해 그냥? 2. 2. 그럼 둘이 뭐 한다? 뺀다. 그럼 5를 곱하니까 얼마? 10x 플러스 35y는 5지. 이거 2 곱하니까 10x 플러스 16y는 마 14지. 그럼 둘을 빼주니까 얘는 소거되지. 35y, 16y, 19y.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19. y는 1. 뭔 느낌인지 할까? 됐어? 나머지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얘를 분수라든가, 소수라든가, 최소공배수를 곱했어? 됐어?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고를 곱했어. 그렇게 해서 식이 나왔더니만, 예를 들면 4x 플러스 2y는 14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얘는 그럼 이 상태를 놔두기보단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 2x 플러스 y는 7. 양변에 다시 2로 나눠주는 느낌. 웬만하면 이제 물론 밑에 식에 4x 같은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 센스 있게 생각을 해봐. 100x 플러스 400y 그다음 1400. 이 상태를 놓고 풀 거야? 양변을 100 나눠줘서 진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잖아. 목적은 어디까지나 너희들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한 거야. 편한 방향으로 생각해. 선생님 저는 분수 계산에 자신 있었어요. 그럼 분수를 놓고 해요. 소수 계산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게 재밌던데요. 좀 복잡한 거 풀었을 때 희열을 느껴요. 그럼 변태 같은 새끼들 그렇게 해. 아이씨 그렇게 해. 뭔 말인지 알겠냐? 편한 대로 해. 목적은 뭐 하게, 뭐가 목적이야? 계산을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의철아. 너 이거 혼자 봐라. 뭐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책을 갖고 와서 한 거니까 앞에 라이트 셋만이라도 보든가. 알겠죠? 이거 웬만하면 주말까지 해서 봐. 지워버리게. 알겠어? 옛날에 이걸 왕창 했다고 왕창해서 찍어서 올린 적에 한번 있었더라고. 어?
댓글에 막 비난이 막 장난 아니고 하고 내가 좀 고생했어요. 감히 지울 줄 몰라갖고. 그 나 그 보니까 그 유튜브 스튜디오인가? 거기로 들어가니까 감히 지우는 게 있대. 그냥 삭제하니까 삭제가 되는데. 그냥 삭제하면 완전 삭제가 안 돼. 해봤지? 아 유튜브 강의 모르는 거 하자. 완전 삭제가 안 되더라고. 스튜디오 들어가서 삭제가 완전 삭제. 어. 그리고 옛날에는 댓글 달린 거 삭제 못했어. 옛날에는. 괄호 풀고 양면 곱하면 돼. 네. 문제 알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4x고 마이너스 3x죠. 그럼 얼마? x. x. 4x 마이너스 3x x. 그 다음 2y죠. 네, 3. 플러스 2y. 됐어요? 아니요.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5지. 중 2잖아. 이제 좀 따라와야지. 10 곱하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2y는 천재다. 이해 가? 얘는 뭐하기 참 편해. 과거법이지? 네. 더하면 편하겠죠? 더해봐. 그럼 어떻게? 5x 마 5 x는 마일 y는 x가 마일 6 마이너스 4. 계산 실수하지 마. 알겠는가? 이러면 연방풀이는 끝나. 좀 특수한 형태가 있어. 이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 우리 몇 시에 끝나니? 몰라. 어? 2시 반. 2시 반인가? 네. 2시 반에 끝나지.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봅시다. 이것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엑스 플러스 2y는 4x 마이너스 3y는 3x 플러스 y는 굉장히 웃기게 생긴 꼬라지인데 일자 형태의 연립방정식에 얘는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뭐 간단한 거니까 여기다 설명할게요. 얘는 쟤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해야 돼. A는 B는 C는 형태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거야. 얘가 A, 얘가 B, 얘가 C. A, B, C 중에 숫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뭔지 알겠지? 문자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저거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얘는 어떻게 하지가 아니야. 얘 어떻게 푸냐면 그냥 마음대로 묶어요. 그럼 니들 원하는 대로 묶으면 돼. 예를 들자면 원하는 대로 묶어봤자 경우의 수 세 가지밖에 안 나. A랑 B랑 갖다가 놔야 등식이 나오지. 그치? 그냥 B랑 C랑 같다. 이렇게 놓고 연방 풀어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아무렇게나 묶어. 아무렇게나 묶으면 돼. 그 다음 뭐야?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고 묶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그 다음에 뭐야? B랑 C랑 같고 그냥 아무렇게나 묶은 거야.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묶는 거야. 아무렇게나 묶음. 얘랑 얘랑 같다. 아무렇게나 묶어서 푸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얘를 외우려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아무렇게나. 그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 공부하는 방법이 얘를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묶어서 풀되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어. 그냥 주의사항을 공부해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그 주의사항을 공부해. 아니, 좀, 제대로 배워야 돼. 이 주의사항을 공부해. 그냥 아무렇게나 묶되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닐 것 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묶으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 묶는데 이렇게 묶는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x 플러스 2y지. 얘는 뭐 나온 거야? 4x 마이너스 3y. 이게 연방이니? 연방은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어서 나오는 거지. 이게 방정식이야, 지금? 이게 등식이니? 말이 돼야 안 돼? 말 안 되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묶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등식을 만들어서 묶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해봤자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 두 번째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거나 고등학생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A랑 B랑 같다고 연방 세웠어. 식 세웠어. 그냥 여기 밑에다 B랑 A랑 같다고 연방을 세운 애들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이거 문제 풀면 아직 안 배웠는데 얘 풀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와. 둘이 똑같은 식이지. 둘이 똑같잖아. 뭔 말하는지 얘가.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뭔 말하는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애들 가끔가다 생겨. 현장 경험상 내 경험상이야. 이해 갔어? 그럼 봐봐. 얘를 세울, 얘는 주의할 사항이야. 등식이 아니지. 네. 그리고 얘는 연방을 세웠을 때 얘 봐봐. B가 두 개고 A 하나 C 하나지. A 두 개고 B 하나 C 하나지. C 두 개고 A 하나 B 하나지. A가 두 개고 B가 두 개고 C가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 C가 골고루 섞여 있지. A, B, C가 골고루 섞여 있지. A, B, C가 골고루 섞여 있지. A, B, C 골고루 섞여 있지? 않지. 이거 안 된다고. 공부하는 방법은 일자 형태 연립방정식 세울 때 공부하는 방법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을 공부해야 돼. 아무렇게나 묶어. 아무렇게나 묶는데 아무렇게나 묶을 때 묶더라도 등식으로 세워. 그리고 ABC 골고루 만들어. 문제 풀어봅시다. 문자 문자 문자야. 됐어요? 뭐랑 뭐랑 묶을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라고 칩시다. 뭐랑 뭐랑 묶을까? 1번하고 2번하고 묶으면 X 플러스 2Y는 얼마? 4X 마이너스 3Y지.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모르면 2번하고 3번하고 묶는다면 4X 마이너스 3Y는 3X 플러스 Y죠. 등식 두 개죠. 이거 연방 때리면 X라인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또는 1번하고 2번 묶으면 X 플러스 2Y는 얼마? 4X 마이너스 3Y지. 얘랑 얘랑 묶어도 답 나와. 얘랑 얘랑 묶어도 답 나와. 얘랑 얘랑 묶어도 답 나와. ABC 골고루 들어갔잖아. 얘 강한 거. 근데 센스 있게 좀 하라는 게 뭘 센스 있게 좀 하라는 거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런 거 하나 나와. 가만 봐라. 이건 고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플러스 답도 써봐. 알겠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거든? 얘가 1번. 센스 있게 하라고. 골고루만 섞이면 되고 등식 세워야 되고. 얘 뭐랑 뭐랑 묶을래? 그래. 숫자만 딸랑 줬잖아 여기. 그럼 몇 번하고 몇 번? 2번하고 3번 또? 그래, 1번하고 3번. 이거를 굳이 1번하고 2번하고 묶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1번하고 3번하고 묶으면 3x-2y지. 3 넘어가면 얼마? 2번하고 3번 묶으면 4x-y지. 이거 얼마? 이거 이렇게 묶어서 풀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해가? 이 형태의 꼴로 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게 정답이 되는데 풀어봐. 연습할게.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 갔어?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묶거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의철아. 네. 이거 풀 때 여기 박스 안에 이거 박스 이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래. 옆에다 풀어서 모자라면 연습장 쓰시고 책 쓰는 거 자꾸 연습해. 연방은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니들 종이에다 시킬 거야.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냐? 네.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여기까지 공부하면 연립방정식 완전 끝나. 연립방정식은 애들 잘 안 들려. 어렵지도 않고.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인데 여기는 내가 이건 내가 다음에 설명할게. 아니 걱정하지 마. 숙제를 여기까지는 안 내줄 거야. 안 내줘. 안 내줄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강의 올려놓을게.